안녕하세요. 미디어빠입니다. 오늘은 분당에 있는 장미마을 코롱아파트 공사 첫날이고요. 지금 1층 공사예요. 1층 공사고 그리고 보양을 해놓고 오늘 철거를 하는 날입니다. 올라온 데를 이렇게 꼼꼼하게 했어요. 구르마 끌고 올라오다 보면 옆에 상처가 나는데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안에 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철거는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11시 반 정도 되는 시점인데, 천장까지 다 철거하는 상태예요. 여기가 지금 천고가 2350밖에 안 나오는 현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천고도 낮고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천장도 다 주저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천장을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서 철거할 때좀 팁을 드리면요. 이제 셀프 인테리어라든지 반셀프 하시는 분들 팁을 드리면은, 먼저 나무부터 나가요. 제 기준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 기준에. 나무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잡폐기물. 현재 저는 트럭 한 대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보통은 제대로 철거하시는 분들은 트럭 두 대로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실려 있죠? 양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 한 차면은 조금 모자른데, 저는 괜찮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붙박이장이 없어요. 붙박이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나무량이 많지 않습니다. 붙박이장이 있으면은 나무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무겁고.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철거 현장에 붙박이장이 없다. 그러면은, 나무는 한차 정도면은 충분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아침에 철거하실 때는 중요한 게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요. 요 바로 앞에 자리를 좀 미리 선점해 놓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출근하실 타이밍 잘 노려가지고 나가실 때 바로 좀 해주시고. 반장님, 그거 저기 다리빨, 반장님! 다리빨 다 떼어주세요. 예. 네. 저왜 그러냐면 저 플라스틱 있으면은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네. 목재소에서 안 받, 저기 목재소가 아니라 폐기물, 예. 네. 폐기물이라는 데서 안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마다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요. 설비 갖춰놓고 하는 데가.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때 하시면 좋고. 금액은 이제 키로당으로 무게로 받으니까요. 그건 참고하시면 좋고. 그래서 셀프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게 그냥 섞어가지고 다 버리시거든요. 섞어가지고 버리면은 돈을 많이 받아요. 그나마 가장 싸게 버릴 수 있는 게 골재. 그러니까는 흙이라든지 콘크리트, 타일. 요걸 골재 폐기물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목재. 이두 가지는 나눠가지고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골재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받는 데가 많진 않고요. 목재 폐기물은 그나마 좀 받는 데가 좀 있어요. 골재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옮길 때는 마대에 담아서 옮기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마대에 담아가면 안 받는 데도 있어요. 왜냐면 순수한
골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지금 좀 시끄러우니까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나왔고요. 어디서 또 타카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저기서도 공사하시는 것 같네. 네. 그래서 골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그냥 마대자리에 넣지 않고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건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미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저기 처리를 할 건지, 그래서 마대에 담아도 되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넣어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좀 확인 좀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골재로 분류되는 거는 뭐 도기, 그리고 흙, 시멘트, 그리고 돌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건 다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유리나 거울은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폐기물 중에 하나인데, 골재는 그렇고. 예, 골재는 사실 뭐 얼마 안 나오고요. 목재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잡폐기물, 석고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대에 부셔가지고 담아가지고 한차를 만들어가지고 인근에 이제 폐기물 처리장에 이제 버리시면 되고.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당연히 쓴 업체가 있으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뭐 찾아야 돼요. 일단은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예. 그리고 트럭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회수해가는 업체가 또 있어요. 한 차에 뭐 한 40만원 정도 받고서 회수해가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마대자루에 잘 담아가지고 거실에다가 싹 쌓아놓으면은, 예, 그렇게 싣고 간 업체도 있고. 그러니까는 폐기물을 그렇게 처리하시면 좋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금액은 지역마다 업체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일차 첫날 철거 현장이고요. 그래서 철거 하실 때는 보통은 이제 철거 잘 하시는 반장님 한 분 모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용역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모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봄이라든지 가을 인테리어 공사가 많이 몰릴 때는 사람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용역도 좀 실력 있는 분, 좀 베테랑으로 좀 보내달라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용역 두 명이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용역회사에서 그냥 보내줘요. 생초짜. 예. 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저희는 두 분 모셨는데, 한 분은 좀 경력 있으신 분이고 한 분은 이제 데모도로 좀 요청을 했더니 오늘 처음 용역 나오는 분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이제 현장에서 알려드리면서 최대한 이제 짐만 나르는 식으로, 예,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철거 반장님이 전문으로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보내가지고 총 네 명. 그래서 아마 오늘 하루 안에 다 철거하고 처리할 거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루하루 저는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내용이라든지 에피소드 같은 거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영상 확인해 보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인테리어 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그런 것도 좀 하나둘씩 좀 알려드리고. 참고로 요건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폐기물 싣고 있잖아요. 요 폐기물 싣는데 팁은 엉덩이가 좀 더 높아야 돼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높아야 돼요. 보통 쌓다 보면은 저 앞으로만 다 싣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뒤로 처집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힘을 못 받아요. 이렇게 세로로 써놨기 때문에 후루룩 쳐져요. 그러니까는 이쪽 쳐지면은 차 들리고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그리고 차곡차곡 쌓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붙박이장 뒤에 목재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차가 굉장히 무거워져요. 그러면은 여기 바닥 타이어 보시고 너무 주저앉지 않게 판스프링 잘못하면은 깨진 수도 있어요. 지금 판스프링 보이시죠? 예, 깨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히. 그리고 실으실 때 조금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막 실다 보면은 이런 거를 찔러놓을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미리 감안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철거가 효율성을 높이고 낮추는데 사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일에 두서없이 그냥 하거든요. 그러면 효율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철거 잘하시는 반장님 꼭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현장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사고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거친 작업이기 때문에 옆에서 다 일일이 지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만 터세요 했는데 여기도 털고 생각 없이 일하다가 용역하신 분들이 다른 데까지 털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붙어 있으면서 다치지 않게 그리고 작업시 확실하게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올릴 거니까요 영상 편하게 보시고 네, 궁금한 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또 금방 체크해 드릴게요. 안에 한 바퀴 돌아볼까요? 좀 시끄럽지만 볼륨 줄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양 다 해놨죠? 네. 참고로 이게 보양 테이프가 종이 테이프 말고 일제예요. 일제 잘 찢어지는 게 있거든요. 이거 손으로 하면 잘 찢어져요. 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테이프 네. 손으로 이렇게 금방 찢어져요. 그리고 뗐을 때도 똥 안 남고. 그러니까 이거 저 강력 추천입니다. 이거 꼭 사용하세요. 종이 테이프보다는 3배 비싼데 이런 거 아끼는 것보다는 나중에 일처리 끝났을 때 일처리 됐을 때 깔끔하게 떼고 정리되고 깔끔하게 보이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종이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안 좋아요. 예, 오래 보관하면은 눅눅해지기도 하고 습을 먹으니까요. 그리고 옆에 이제 꽁 떨어뜨리거나 부딪히면은 그 부분이 찢어져 버립니다. 항상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러니까는 전 종이 테이프보다 이 테이프 이 결이가 있어요. 이렇게 얘가 그거 확인하시면 좋고. 그리고 항상 주변 정리는 깨끗이 지금 지저분한데 다 정리해야 됩니다. 네 잠시만 저 저거는 그냥 다 뜯어야죠. 예 네. 반장님 저거는 그냥 이왕 저렇게 된 거니까요 다 뜯어 털어 주십시오. 예 네. 네, 어차피 뜯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철거할 때 벽 수정이잖아요. 아래로 내려야 돼요. 이거는 설비 부르셔가지고 요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뒷벽이 석고로 해가지고 석고 친 벽이 있어요. 이런 벽이죠. 이런 벽은 석고를 뛸 때 같이 털려져 나가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수한테 이제 요청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인테리어를 여기는 원래 했던 거 그 두 번째 했던 거 이 벽 요 슬라이 만나는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두 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다 털